안녕하세요. 작가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이 책은 왜 절판됐을까? 이 좋은 책이 벌써 절판? 절판되기에는 정말 너무 좋은 책이라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오늘 소개할 책은 세계를 감동시킨 도서관 고양이 듀이입니다. 이 듀이는 제가 10년 전에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이에요. 이 책은 강력한 최루성 눈물 폭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읽으시는 건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울 수밖에 없어요, 이 책은. 그만큼 감동적인 실화가 담긴 책인데요. 도서관과 고양이의 조합이라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현실에는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듀이가 2009년에 출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도 이미 너무 유명한 베스트셀러였고 제가 보니까 한 62쇄 정도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인터넷 서점에서 구할 수 없는 걸 보니까 이 책을 출판사에서 절판시켰나 봐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면 꼭 구해서 읽어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이 듀이라는 고양이는 1988년 1월 18일 아이오와주의 한 시골 마을 도서관 도서 반납함에 버려진 고양이였어요. 이 고양이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은 당연히 도서관 사서들이겠죠. 1월 18일이면 정말 춥잖아요. 하필 그날이 겨울 중에 가장 추운 날이었다고 하는데 이 듀이라는 고양이가 안 죽고 살아난 게 너무 기적적인 일이에요. 고양이의 네 발이 전부 얼어붙어서 이 발에 동상을 녹이는데도 열흘 가까이 걸렸다고 해요. 하지만 이 고양이는 도서관의 마스코트 이상의 것을 해내게 됩니다. 이 고양이 때문에 경제 위기를 겪으며 희망이 사라져갔던 시골 동네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마을 사람들이 고양이를 보러 도서관에 오게 된 거죠. 이 고양이는 도서관 현관문 앞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 무릎 위에 앉아서 재롱을 피웠다고 하는데, 이런 고양이가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 그 마을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한테는 인기 폭발이었겠죠. 그런데 이 신기한 고양이가 유독 사회적 약자와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모으게 된 거죠. 이 고양이의 보호자가 된 도서관에 사서 비키 바이런은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과 이혼하고 상처를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싱글맘이에요. 듀이가 도서관에서 19년을 살게 되었는데요. 듀이를 돌보던 비키 바이런도 듀이와 함께 도서관에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쓴 저자가 바로 비키 바이런이에요. 이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 듀이라는 고양이가 활기를 불어넣고 도서관을 찾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위안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고양이가 참 신기하잖아요. 굉장히 얌전하고 자기가 있을 곳을 잘 알고 사람들 무릎 위에 앉아 있고 얼마나 신기해요. 고양이가 무릎 위에 잘안 앉거든요. 무릎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릎냥이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에게 많은 위로를 받은 건 책을 쓴 저자인 비키 마이런이에요. 이 책의 많은 부분을 저자인 비키 마이런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요.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듀이가 이 죽어가던 시골 마을에 얼마나 활기를 불어넣었는지, 아니 뭐 고양이가 할수 있으면 뭐 얼마나 하겠어.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책 끝에서는 눈물을 터트릴 거예요.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듀이가 고양이치고는 굉장히 장수했다는 점이죠. 19년이나 살았는데 이 19년 동안 듀이가 끼친 영향력이 엄청나요. 듀이가 결국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고양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오와주의 시골 마을에 있었던 스펜서 도서관은 정말 유명한 도서관이 되어버렸죠. 평생 도서관 한번 가지 않았던 사람이 듀이를 보러 도서관과 친해진다면 듀이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낸 거겠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인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듀이가 도서관이라는 존재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은 딱히 우리에게 뭘 바라지 않잖아요. 많은 사랑만 베풀 뿐이죠. 그리고 조용히 도서관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특히 듀이라는 고양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뭐 사람들한테 딱히 바라는 것도 없이요. 그래서 이 도서관에 사는 고양이 듀이가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많은 감동을 안겨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도서관 사서들이 듀이에게 멋진 이름까지 지어주었는데 듀이의 풀네임은 듀이 리드 모어 북스입니다. 듀이가 도서관 고양이로 살아가는 동안 외로운 노인들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친구가 되어주고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게 웃음을 선사해주고 무기력했던 장애우 소녀 크리스탈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저자 비키 마이런은 듀이를 통해서 배운 인생의 태도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있을 곳을 찾아라. 그리고 가진 것에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라. 인생은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사랑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어디에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듀이라는 고양이의 홈페이지도 있는데요.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으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듀이 고양이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되실 거예요. 도서관에서 고양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스펜서 도서관 사서들의 노력과 마을 주민들의 관심으로 듀이는 도서관에서 19년이나 살게 되었어요. 용산 도서관 옥상에도 고양이가 산다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용산 도서관 고양이를 보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듀이라는 책이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 이유가 지역사회의 도서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저자인 비키 마이런이 도서관 사서잖아요. 이 책이 330페이지에 걸쳐서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지역사회에 좋은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훌륭한 도서관이라고 해서 꼭 크거나 웅장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좋은 도서관이란 그 지역사회의 삶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책 중간중간에 고양이 듀이의 생활의 일과표가 나오는데 고양이는 습관의 동물이거든요. 듀이가 하는 일을 시간별로 정리해 놓은 그런 깨알 같은 재미도 있는 책이에요. 듀이가 결국 굉장히 유명해져서 모든 고양이 잡지에 커버를 장식하게 됩니다.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하게 되고요. 그야말로 고양이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거죠. 온 마을을 변화시키고 도서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해보는 책 세계를 감동시킨 도서관 고양이 듀이였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책 소개로 함께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